오늘 말씀은 6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요보의 경건에 대한 첫 번째 의문, 까닭없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모여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름군인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많은 영들이 모여있는 광경은 성경에도 종종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좌우편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을 꿰어 그를 길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정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또이사에서 6장에 보면은 높이 들린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랍들이 모여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했고 사도 요와는 계시록 사장에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수많은 천군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들이 모여서 대집회를 하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 몇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총회에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일년에 한 번씩 천사들이 한 일을 정산 보고하는 회의라고 주석가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 일년에한번 정례회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구원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고 또 보고하는 회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수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사도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고 그 기도를 이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린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총회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해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우리 기도가 헛되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야곱이 베드레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잘 때뭘 봤습니까? 하늘 꼭대기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고 또 응답으로 가지고 내려온다고 말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보좌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은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구절인데,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저 카톨릭을 숭배하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중남미, 남미 지역에 보면은 길거리에 성상들이 많아요. 천사 숭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천사님 하면서 뭐, 암흑의 천사님, 암흑의 천사님, 안젤리나 천사님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향을 피우고 꽃을 올려놓고 절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존재,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수종자예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날마다 하나님에게 보고 하는 일을 이 천사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해주시고 합당치 않으면 그냥 폐기하든지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들고 올라가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엉터리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폐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응답을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셔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응답하리라.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사는 두 가지 일은 청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을 이 세상에 쏟아 붓는 일을 또 천사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돕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또 악을 막아주는 수호자의 역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는 성도들을 돕는 일과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붙는 일이 수시로 천사들을 통해서 시행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지키고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키라고. 우리 영혼은 이제 천사가 지킴으로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호위하고 있다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육신이 죽죠. 그때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즉시 천사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보호되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육신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천사 역할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상해서 담대하게 살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의 총회에 왜 사탄이 왔을까요? 사탄은 반대하며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죠. 사도여와는 사탄, 즉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했다고 했는데 참소라는 말은 고발, 비난, 중상모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것이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육기 말씀에서 나오는 여와의 호 총에서도 선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사탄이 와서 욕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의 천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총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는 참수를 할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 누구의 참소를 받아야 됩니까? 사탄 마귀의 참소를 받아야 된다. 비난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또 받아주실까요? 그것은 사탄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성도들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저 죄인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지 사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사탄은 왜 누구를 못 잡아먹고 망하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나? 사탄이 할 일이 그거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성도들을 참소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력화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딤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 이간질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말. 어떤 말쟁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지. 예를 들어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싹 없애버리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왜 선악과를 세워 놓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고 또죄 지었다고 또 벌을 주고 하나님 왜 그래? 이러면서 또 하나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떤 경기나 시합 또는 시험을 치를 때 장애나 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운동 경기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도 직장도 마찬가지. 생존 경쟁이 있는 세상에서는 다 어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잘 이겨내고 잘 딛고 넘어가서 다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아시듯이 하다 못해 돈몇푼 벌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 거나 하기 싫어 자존심 상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도 사탄의 참소와 환난과 고난 핍박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그 배우에서 누가 응원하고 누가 도와줘요? 천사들이.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시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치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영적 싸움이고 영적 고투가 있어야 된다.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막 실험했잖아요. 환도 뼈가 부러져서 쫄뚝거릴 정도로 그런 영적인 싸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와와 호 사탄의 대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게 사탄이 말했어요. 여와께서 호 사탄이 무슨 짓을 하고 어디서,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 갔다 왔니?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도대체 네가 무슨 꽃두리를 잡으려고 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알지만 무긴 했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 사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은 얼마나 비열한지 아홉 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죄인이잖아요. 그 율법이 비난하고 율법이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그 수법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두루 돌아라는 말을 했는데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참수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항상 동분서주 열심히 열심히, 얼마나 사탄만큼 마귀 귀신만큼 열심히 일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탄 마귀 귀신을 못 따라가요. 얼마나 쏘다니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는 말은 온 땅을 횡단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갔다, 막온 세상을 뒤집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왜요? 참수할건덕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참소거리를 갖고가가지고 당신 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이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당장 불로 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사탄이 온 땅을 횡단하며 여기저기 앞으로 뒤로 돌아다녔다. 여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속셈을 다 하시고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내가 내종욕을 유예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욕을 봐라.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 참소할 건덕지는 여호와를 믿지 않고 불경건하고 악하게 사는 자들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안 건드려요. 저것들은 그냥 놔둬도 저절로 갈 길을 갑니다. 마지막 저주의 길로 간다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는 이유는 같이 끌고 내려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는 건데.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저절로 그냥 지옥에 퐁당 퐁당 빠지는데 뭐 때문에 건드립니까 내버려 두지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스러운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알고 구태여 구태여 시비 걸 필요가 없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쁜 짓 실컷하고 실컷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버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진리로서 살아가는 의인들에 대한 참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은 스스로 나잘났다 하면서 자기 행위로 의인이 됐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와의 은혜로 죄산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참소가 더 커요. 사탄이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공자나 맹자나 뭐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수를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 대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계속해서 참소하고 시비를 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공평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구원을 받느냐? 만약에 우리가 김정은이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화가 날 거예요. 저 나쁜 놈이 어떻게 구원받으니 저 놈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도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저런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저런 놈이 어떻게 천국에 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서 내 밑에서 이렇게 절절 기어야 되는데, 왜 천국에 가느냐. 그 말이죠. 네, 물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귀신이라는 것은 혼자 죽기 싫어서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귀신을 물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마지막 가는 곳이 무적의 깊은 유황불 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 가기 싫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많은 인간들, 죄인들을 데리고 함께 지옥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제 미혹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냅두고 누구를 건드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린다. 하나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매분매초 쉬지 않고 열불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하여 타락하게 만들려고 발광을 하는 그 존재가 뭡니까 사탄이고 그것이 사탄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사탄이 건드리거나 참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지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의 인즉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은 사탄이 절대로 건드리거나 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 대해 참소하려는 줄을 다 아시고,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선수를 치셨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의인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서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인, 욥은 완전하다고 그랬죠. 무결점의 인간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처럼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여호와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배의 의는 어떻습니까. 자의적인 의예요. 죄송하지만 자의적인 의예요. 스스로 행함으로 얻은 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욕같이 행위 온전한 사람, 스스로 행위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아직까지 욥을 건드릴 여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욥의 의는 완전했지만 자기 행위로 만들어낸 의다 그 말입니다. 욥의 의가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여와의 언약으로 얻은 칭의가 아니라 자의적인 행위의 의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욕을 건드리어 쓰러트리려고 했다. 이 세상에서 욕과 같은 사람이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세워서 자기 스스로 행위로 온전하게 됐지만, 어떻습니까? 여와의 언약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얻은 예수의 피로 얻은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졌어요.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직까지 욕을 넘어뜨릴 기회가 있다. 뭐냐? 욕의 의의는 행위 완전한 의의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침받지 못한 의의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고그 말은 까닭없이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사탄에게 먼저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어보셨는데 이 말씀을 곧바로 해석하면 너의 마음이 나의 종 욕을 대적하기로 정하였느냐? 너 욥을 고발하려고 이미 작정을 했지 이런 뜻이에요. 이미 여호와는 사탄이 욥의 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하나님에게 살펴봐 주십시오. 욥이 진짜 잘한 건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욥의 의를 대적하기로 결정했고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고발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딤인 거예요. 욥이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욥은 범죄자입니다. 하면서 고발장을 갖고 온 거죠. 하나님은 이 사탄의 악한 처사를 나무라신 거예요. 너는 이미 정하고 있잖아. 욥을 악인으로 지금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봐주거나 또는 심사숙고하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고발하고 난장을 저질러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아, 그런 사정도 있을 거야. 한번 살펴보지."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상황을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탄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야, 저 사람은 범인이야. 알아볼 것도 없어. 내가 장담할게. 아니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하면서 상대방을 그냥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사회 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꽃들이 하나 잡으면 그냥 그 사람은 죄인 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막 매장시키려고 얼마나 방송에서 떠들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것이 긍율이 없는 사탄의 정죄 방식이다 그렇게 사탄이 욥을 고발하고 참소했다 그 말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욥의 경건과 의에는 분명히 까닭이 있다고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은 보상 없이 혹은 특장할 이유 없이 어드밴티지 없이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유리한 형편에 있으므로 요의 경건함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욥도 있어요. 욥이 선수로 나섰는데 항상 달리기할 때마다 1등하는 거예요. 이등하는 법이 없어요. 할 때마다 1등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등할 때도 있어야지. 다른 선수들보다도 뭔가 유리한 혜택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1등만 해? 나름대로 꼼수가 있어.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말입니다. 사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요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공평하지 않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비에게 주신 집과 소유물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복하고 부자이고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무병장수하니까 그렇게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불공평함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지. 그 결국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고발합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루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탄이 공격하거나 회방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싸고 둘러막아서 그만한 업적을 이루도록 해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다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욥을 공격하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딱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공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탄은 공정한 경계를 위해서 먼저 욥의 재산을 다 압수 몰수할 것을 여호와께 제안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최소서라는 말은 극심하게 인정사정 볼것 없이 깡그리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아주 박살을 내라 그런 뜻이죠. 아주 무자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즉욥을 경건하게 만드는 어떤 편법 쉴드를 쳐주는 부와 재산을 여호와께서 제거해 주시면 그때부터 사탄이 욥을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공격해 보겠다. 하나님 부와 재산의 건강에 그 쉴드를 걷어주세요. 그럼 제가 가차없이 냉정하게 단칼로 쳐버리겠습니다. 이 뜻이 무섭죠.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심을 하 해제해 달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일초도 지체하지 않고 사탄이 참소를 허락하시고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사탄의 손에 붙이노라 붙이노라고 말씀하셨죠니다 부치노라는 이 말은 욕의 재산 처분권을 사탄의 권한에 맡기겠다는 여와의 말씀입니다. 욕이 만일 하나님의 총회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쉽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탄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록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마 욕은 뭐 세상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왜? 어찌하여? 왜 그래요? 도대체 왜요? 하면서 계속 물었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장례 일을 다 알려고 생각하면 큰 일입니다. 알면은 곤란해요. 알면은 다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실상 요은 여호와의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아주 천천히 인내함으로 이긴했다는 사실 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요배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여와의 말씀을 받고 여와의 면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정 없이, 인정사정 없이 사탄의 공격이 요배 가정을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엄청난 사탄의 시험이 요배 가정을 다 뒤집어 엎어놨다. 그 말입니다. 요번은 사탄의 첫 번째 참수인 재물이 과연 요배 경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욥의 신앙과 재물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재물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배웠겠지만 이렇게 고백했죠 또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과연 우리의 신앙과 재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더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오면 내 신앙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신앙이 돈과 관계 있니? 너의 신앙이 너의 평안함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신앙이 재물과 돈 건강과 행복에 흔들리지 안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믿음 없는 것은 돈 때문이지. 돈만 많으면 더잘 믿을 텐데 뭐 이런 거요. 건강 때문이지 내가 몸이 조금만 건강하면 더 열심히 할 텐데. 또는 뭐 사람을 탓하게 만듭니다 부부지간에 저 인간 때문에 남편을 가르치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모야 내가 더 기도도 하고 더 믿음이 좋을 텐데 또뭐 아내를 탓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식은 부모를 탓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줬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또 부모는 자식을 탓할 수도 있어요. 자식놈이 속을 쎄게 서 내가 이렇게 못해 다 남을 탓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심지어는 요즘에 누굴 탓합니까? 우리가 살기 힘들면 요즘에 뭐 배추가 한 폭에 2만원까지 한다 그러지 누굴 탓해요? 대통령 때문이야. 대통령 뭐든지 안 되면 대통령 때문이야 또 좌파는 우파를 향해서 친일파 때문이야 또 우파는 좌파를 향해서 공산당 김정은 때문이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온갖 다 핑계를 다 끌어내가지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못 살아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특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옆에 있는 놈들이 문제야 막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다하다 할게 없으면 손가락을 어디로 올려요? 하늘을 올려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원초적으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결정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나가 가지고 이것저것 안 되니까 막. 다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다.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없어.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끔찍한 결과. 이것을 누가 노립니까? 사탄이 노리는 사탄이. 요이 그렇게 하기를 사탄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은 우리의 의로운 요은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기로 원했어요. 결정이 날 때까지 막장 대화, 끝없는 대화를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해결을 받죠. 그래서 사탄의 이런 계략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중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